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지명 대표입니다. 시장에 참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좀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들 어떻게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오늘은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와 저저번 주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제 눌림목 투자법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이 지속적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눌렸다 가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맥점 공략, 눌림 공략이 정말 좀 필요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눌림 공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풀어가고자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겠지만 또 하시다가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제가 이번 주도 항상 준비를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델리맵에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다양한 정보 받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포털에다가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거기도 또 안내가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또 받아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가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예전의 장이 아닌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들 오늘도 많이 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다가 나 정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다양한 정보를 또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구 보내주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 함께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그죠? 난세의 영웅이 나옵니다. 난세에도 잘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고가를 가기도 하지만 그 신고가 이후에 다시 눌림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저기 바닥에 있는 종목 안 가는 종목을 매매하기에는 또 지루함이 있다 보니까 잘 가는 종목 중에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서 시장에 자금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가기 어려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삼성전자 못 가고 있죠. 마음 같아서는 우리 또 시청자님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정말 잘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법적으로 혹은 수급적으로 또 냉철하게 봐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고가 눌림목 투자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신고가 눌림목 투자법. 제가 항상 내용은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기준으로 갑니다. 자, 크게 이제 다섯 가지 기준의 매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다섯 가지 그 핵심 사항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신고가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신고가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고가 어떻게 보면 매물이 없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자리가 되면 매도 물량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악성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려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어떤 특정 자리에 많은 매물이 물려 있으면 주가는 절대로 못 가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뚫고 나서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부터는 잘 가기만 한다면 충분히 멀리 점핑을 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신고가 발생하고 나서 다시 신고가 종목들이 눌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눌림은 5일선, 11선, 21선 121선, 그리고 61선 이런 어떤 가장 일반적인 이평선 그러니까 주가가 쭉 하면서 악성 매물을 한번 소화하고 나서 소화했다라는 것은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전 물량보다는 그러니까 현재 최근 물량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수급이죠.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물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 개의 고점을 이은 선을
지지대로 활용합니다. 세 개의 고점을 이은 선은 무슨 말이냐면 자 눌림이라는 것은 이평 눌림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는 캔들 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캔들 눌림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고점을 이은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 주가가 이렇게 세 개의 어떠한 산이 만들어지고 돌파를 했을 경우에 이 돌파 이후에 이 눌린 구간을 공략하는 자리를 우리가 지지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물대라는 건데 캔들과 매물대에 이 구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눌림 자리에서는 피보나치 구간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382, 236, 뭐 236, 382, 618 중에 23.6%의 피보나치 값을 활용하게 되고요. 자, 9% 수익 시 반매도 그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50에서 100%의 목표를 갖고 종목을 접근하고 또 대응하는 전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시게 되면 그 이제 매매법에는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을 건데 거기 이제 다섯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3대 재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대 재료. 자,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 바이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제 롱런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전환 청구가 많이 남아 있는 종목은 배제하는 게 좋겠죠. 전환 청구라는 것은 우리가 CB를 발행하게 되면 CB 이후에 이것이 이제 청구가 되게 되면은 신용 종목도 이제 제외는 해야 되겠지만 결국 주가 부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남아 있다라는 것은 신용 종목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나올 매물이 많다는 거잖아요. 신고가를 갖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것이 물량 출회가 돼버린다면 주가가 쭉 상승을 하다가 하락 기조로 바뀔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자, 중심선은 121선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 대한 기준값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6개월 기준값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777 캔들이 고점 돌파 시 발생하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777 아까 전에 우리 돌파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777 기억하시죠? 제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캔들이 종가 마이너스 시가가 7%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시세를 뿜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신용 7% 이하의 비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70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래대금 7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이직하게 본다면 시세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요즘 선거 기간에도 그렇잖아요. 득표율이 50%가 넘었냐 안 넘었냐 이런 것처럼 어떠한 대표성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수급이 얼만큼 발생했냐 안 발생했느냐도 대표성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77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게 정치 및 단발적 재료는 항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면서 비중을 너무 많이 실는 그 전략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매매법이죠. 그럼 이제 요 앞선 매입법과 이제 뒤에 주의사항을 갖고 종목적인 부분들을 이제 케이스 바이스로 보겠는데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죠? 신고가라는 것은 결국은 악성 매물이 없다. 근데 이게 양과 음이 있어요. 매물이 없는 대신에 주가 위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아오는 과정의 시간이 굉장히 인고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볼게요. PNT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PNT라는 종목이 자 이제 스토리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하나 그죠? 그리고 여기 둘, 셋 이런 식으로 저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캔들 저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캔들 저항이 발생하고 나서 대규모 수급이 발생합니다. 대규모 쉽게 얘기하면은 거래량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에서 게 777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로직이 만들어지겠죠. 777에 부합하느냐. 그래서
부합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2차 전지 설비 관련 주라는 시장에서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라는 내용과 함께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직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충분한 첫 번째 조정과 충분한 두 번째 조정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강하게 슈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계산했던 듯이 2평 조정과 그 다음에 그 지지 조정. 그러니까 2평 조정이라는 것은 자 이제 캔들을 조금 지워볼까요? 자 5일선 자리. 자 5일선 자리에서 딱 하고 급등했죠, 그죠? 그 다음에 21선 자리에서 또 내려오고 급등했죠. 이런 식으로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했을 거고 만약에 비중을 좀 싣고 싶다. 이런 데서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 100%의 수급을 들어간다 했을 경우에 이 특정 종목의 100%라는 것은 뭐 20%가 됐을 때 이게 전체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5일선에서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50% 들어가고 뭐 11선에서 25% 들어가고 뭐 22선에서 25% 들어가겠다. 혹은 그리고 내가 비중을 싫어. 난 이런 건 전략은 싫다. 나는 안 내려오면 말고 이 전략에서 여기서 해서 매수해서 지지대 확인하고 올라가는 걸 보겠다. 62선과 차트가 맞으니까. 이런 로직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로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고가 눌림이라는 것은 결국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매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거는 여기서 지금 손실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기다림이 짧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물량은 기다림이 길었기 때문에 특별한 호재, 그러니까 특급 호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특급 호재면 언제든지 주가가 부양할 수 있고 잘 갈 수 있겠지만 그런 특급 호재라는 전제가 깔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수급은 언제든지 만약에 이 바닥으로 내려왔을 경우 매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매매하는 것 중에 예전에 이제 주식 고수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매매 많이 있었죠. 매물 돌파하고 나서 자 여기서 양봉 잡고 그래 다시 돌아서는 종목. 그 손절 라인을 뭐 이렇게 잡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로직적인 매매법도 이런 데서 이제 파생된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런 어떤 정보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시장에서 정보 트렌드라는 것은 결국 뉴스의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앞으로 가는 종목, 그리고 우리나라에 갈 종목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항상 그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 하단 보시게 되면은 지금 QR코드와 문자 샵 3777이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입력 후 전송해 주시게 되면은 다양한 정보들 받아볼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또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PNT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가 볼까요? TSI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TSI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워낙 지금 강세의 흐름이죠. 강세 흐름이다 보니까 이 강세 흐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는 귀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사실 이것도 이제 강력한 시세로 세 번을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돌파 두 번 꼭지점, 세 번 꼭지점이 내려왔죠. 세 번 꼭지점이 내려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로직이 발생을 했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예요? 대규모 수급이 발생을 한 거죠. 자, 대규모 수급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거는 2차 전지 관련된 익수구나. 2차 전지 뉴스구나라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슈팅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슈팅을 하게 되면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5일선과 지지선인데 요 캔들은 너무 좋았던 게 지지대와 5일선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의 손절 라인을 잡고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20% 정도, 15에서 20% 정도의 수익 목표값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충분한 이게 뭐예요? 이런 조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격 조정. 이거는 가격 조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정에는 두 가지 조정이 있잖아요. 가로와 세로를 공부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것은 가격 조정. 그다음에 주가가 횡보하는 것은 기간 조정. 이것을 다 거쳐야지만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과정을 다 겪었을 때 주가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원포인트로 시세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TSI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종목이 이제 가격 조정과 그다음에 시간 조정을 모두 다 겪었기 때문에 가격 조정, 시장 조정에 주가 상승을 하고 돌파 이후에 5일선 지지대 형성 나오게 되면은 주가 부양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갖고 우리가 이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가보자고요.
한국주광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주광은 포인트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포인트가 좀 어렵기는 해요. 어떤 포인트냐면 이렇게 윗꼬리에 대한 로직들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기 세 개가 만나잖아요. 그죠? 돌파 이후에 요 세 개선에서 만나고 다시 상한가를 뿜죠. 자, 지금 돌파하고 상한가를 뿜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구조상으로는 재밌는 구간은 없다라고 보는데, 자, 어쨌든 간 굉장히 물량상으로는 포지션 자체가, 자, 여기서 원테스트,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철강 이슈, 중국 관련, 중국발 철강 이슈와 함께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눌림까지 발생을 하고 나서, 자, 기간 조정으로 봤을 때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약 5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이 있었고, 그 6개월 기간 조정을 돌파하는 최고의 돌파 종목이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도달하게 되는 차트를 만들어 놓고 급등을 하게 된 케이스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 지지대 형성 자리, 지지대 5일선, 11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지지대를 만들고, 1, 2, 3 지지대가 나오면 대부분 지지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기염을 뿜어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최고의 어떤 섹터가 발생을 한 거죠. 주가 상승은 바박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주식에 대한 루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라는 종목이죠. 자, 제가 이제 위메이드라는 종목도 보면은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게임 회사와 엔터 회사는 메타버스에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게임 회사와 이 엔터 회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게임과 엔터가 누구를 만났어요? NFT를 만났죠. Non-Fungible Token을 만났죠. 이 NFT가 다시 연결이 돼서 가상화폐가 만들어지고, 이 가상화폐에서 이 선순환되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나요? 메타버스와 콘텐츠의 게임과 엔터가 있고, 엔터에 대한 부분들이 NFT로 만나고, NFT를 기준으로 해서 가상화폐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위메이드의 어떠한 게임주들의 구조인데, 이게 NFT가 뭡니까? 아, 부동산 증서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를 거래할, 가상화폐를 거래할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화폐에 대한 그 논의를 할 때 뭘 갖고 이게 거래가 될 건데라고 했는데, 그 거래될 거 이제 실체가 있는데,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token. 우리가 채권 계약서나 부동산 계약서는 하나잖아요. 자, 그럼 가상화폐는 뭐냐면 fungible token이에요. 대체 가능한 토큰. 1등가의 원칙이에요. 내 만 원이 남의 만 원과도 같은 거고, 내 2만 원이 남의 2만 원도 같은 거니까. 어쨌든 간 이런 구조 속에서 위메이드는 어떤 NFT라는 시장과 그 다음에 가상화폐 위믹스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게임과 접목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져 버리니까 시장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구조 속에서, 자,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 걸 볼게요. 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만들고 나서 여기서 올라갔는데, 기가 막혔던 게 여기서 딱 60일, 120선 이탈하는 거, 여기서 매수 포인트가 나왔어요. 자, 매수 포인트가 나오고 나서 주가는 일반적으로 2배가 가는데, 이 종목은 벌써 4배가 갔는데, 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보다는, 자, 주가가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하면 내용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가는데, 딱 이동평균선의 눌림 자리에서만 딱딱 맞죠. 종목이 좋은 종목인 겁니다. 정말 좋은 종목은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요,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지만, 삼성전자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 자리를 안 깨고 계단식 상승이 나요. 몇 년 동안 보시면 다 이런 식의 상승입니다. 이런 어떠한 특정한 계단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정말 좋은 종목은 그 그림이 예뻐지고 추세가 예뻐지고 흐름이 예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위메이드도 종목이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조를 짤 땐
계단식 상승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은 투자 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의깊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이런 종목은 죽지 않아요. 종목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다시 매매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계단 구간에서 눌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계단이 정확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요 계단은 굉장히 깔끔한 계단이죠. 제가 볼 때는 요 계단, 그러니까 7만 원에서 요 7만 5천 원 사이, 여기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졌잖아요. 단단한 계단들은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다시 또 눌림자리를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라는 것이 여기서 날아갔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계단, 삼성전자도 계단이 잡힙니다. 제가 볼 때 삼성전자는 6만 원에서 6만 5천 원의 계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떠한 계단식 상승, 좋은 종목들의 계단식 상승에서의 이 맥점을 공략하셔라. 이게 결국 구조가 잡히셨을 때 매매는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다. 쉬워질 수 있다라는 구조가 보이게 됩니다. 재밌죠? 이게 원칙과 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덱스터라는 종목을 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종목적인 부분도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또 어떤 구조 속에서 수익이 나올지. 그러니까 이 신고가 눌림목 투자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정확하지 않을 경우 불안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울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구조가 돼요. 자, 그럼 덱스터라는 종목도 이런 어떤 저울질 속에서, 그러니까 이 종목이 정말로 내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매매법은 몇 번, 재차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규조로 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결국은 그러니까 재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정보가 범람하는 정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집중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말 많은 정보를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걸 다 못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그다음에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와 이슈 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 안내에 대한 부분들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덱스터라는 종목,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이렇게 화려한 영상 기술에 대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오징어 2까지 될 거고, 이것도 게임주로 오징어 2 게임도 얘네가 하지 않겠냐. 오징어 게임 2죠. 오징어 게임 2인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콘텐츠는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콘텐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제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마 이제 그 축구 보신 분들은 굉장히 기대감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제 축구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콘텐츠입니다. 그 TV를 통해서 축구라는 모습을 보면서, 예, 축구 선수, 그죠? 배우 역할이 똑같죠. 어떤 힘을 주고 또 기대감을 만들어 주니까, 그 이란을 상대로 손흥민 씨가 첫 번째 골 넣었을 때 얼마나 유쾌하고 또 자랑스럽습니까? 이게 뭐냐면 컨텐츠와 문화 능력입니다. 스포츠도 결국 문화에 포함되어 있고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지금 거의 1위를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구조인데, 자, 덱스터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덱스터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구조. 이거, 물론 이거는 한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이때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좀 힘들게 하다가 빵! 올렸죠. 또 다시 이제 구조를 만든 거죠. 사실은 이런 구조 속에서 기간 조정이 좀 짧은 게 안타깝지만, 자, 5일선, 11선에서 눌림 나오고 바로 또 급등 나왔어요. 상한가 나왔죠. 이런 게 뭐냐면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내용이 강력해야 된다는 게, 제가 계속해서 정보를 공부하십시오, 내용을 공부하십시오 하는 게 박스권에 대한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A라는 구조가 있고 B라는 구조가 있고 C라는 구조가 있고 D라는 구조가 있고 이런 어떤 박스권의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치들이 발생을 한다. 계단식 상승이라는 거죠. 그러면 덱스터도 굉장히 좋은 모양의 계단식 상승이 발생을 했고 만약에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겠지만 자 다시 윗꼬리 아랫꼬리에서 여기서 만약 양봉을 만들어준다면 또 재접근도 가능하고 혹은 이동평균선 중에서 21선 눌림자리에서도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종목이 정말 펀더멘탈과 소리와 내용이 간단 좋다면 근데 자회사 자체가 워낙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로서도 매력적이죠. 지금 제가 어느 순간 메타버스,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치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면 되겠죠. 신고가를 만든다? 신고가는 악성 매물이 없다. 그럼 악성 매물이 없는데 이 캔들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777 매매법이다. 그럼 777 매매법 중에서 5일선과 11선과 21선 눌림. 이거의 장점 뭐예요? 빨리 수익 난다. 단점은 뭐예요?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 위험할 수 있다. 양과 음이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접근하시는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또 하나 볼게요. 아모센스라는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여기 하나 여기 지금 둘, 셋, 세 개 정도가 있었죠? 자, 그럼 아모센스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게 되고 윗골을 딱 번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나 이제 악성 매물을 탈피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나 악성 매물을 탈피했어요.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악성 매물을 탈피하게 되면 주가 이렇게 올라가죠. 자, 주가 올라가고 나서 내가 이 장목을 더 갈 것 같아. 그럼 어느 포인트에서 잡느냐죠. 근데 5일선에서 잡자니 조금 주가 상승이 없으니까 11선 포인트에서 한번 잡았고 11선 포인트에 잡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가 모양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있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양봉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림의 차트가 나오면 그 다음에 주가 부양을 기대해도 좋죠. 예전에 지금보다도 주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15%대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됐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융의 선진국일수록 상한가 제도가 폭이 넓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상한가 폭이 없죠. 우리나라도 이제 30%까지 늘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제 뭐 10%까지 있는 나라도 있고. 근데 이제 15%대가 훨씬 더 이제 트레이딩이 쉬웠던 거는 손절라인 따박따박 잘 찍혔는데 자 구조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재밌죠. 주식은 재밌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는 손절라인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이 있어야 된다. 사실 이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TBC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각광을 받았던 종목이죠. 사실 여기서 한번 돌파 매매가 나오면서 자 여기서 정확하게 지지대가 발생을 하고 올라갔다가 아랫골이 찍고 다시 올라간 그런 케이스의 종목인데 새롭게 레벨업이 됐습니다. LV가 됐죠. 레벨업이 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이제 다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어떤 테마와 이슈 이런 것으로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포인트적인 부분을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기본적인 관점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주마 가편 달릴 주자죠. 말 맞자고 달리는 말에 더할 가짜 편 채찍 편자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라는 게 이제 주마 가편이죠. 근데 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면서 이런 데서 이제 쭉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테마라는 거잖아요. 테마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음봉을 만들고 음의 값을 만들고 다시 양의 값을 돌릴 때 요 구간에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안전하겠죠. 대신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 전에 121선 로직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그 이슈가 됐을 때 이런 이평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단식 상승으로 가면서 실적주 기준으로 기반으로 가면 이평이 잘 안 무너져요. 그냥 이평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어떠한 테마성 이슈로 간다면 이 계단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평을 무너뜨리고 다시 쫙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 투자분들 굉장히 주식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려움을 많이 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그 재료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감당 가능한 비중과 스토리를 만드셔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드려요. 이제 내가 만약에 지금 이제 경선 그 또다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뭐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다시 한번 뭐 이슈가 될 수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정치 테마주들이 쭉쭉쭉 나오겠죠. 그럼 정치 테마주들이 나왔을 때 내가 감당 가능한 부분들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정치 테마주들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건데 제가 무슨 종목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 견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요. 다만 그런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정치 테마주로 들고 왔는데 그 종목이 그 후보가 갑자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거나 그런 경우는 또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과 그다음에 대응 전략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상 그 장 끝나고 3시 반 이후에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때 이루어져요. 뭐 주식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알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접근하시고 또 대응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오늘 이제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두중두중 하시더라고요. 두중두중. 두중이 뭐지? 두중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그 축약하고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삼전은 많이 들었죠. 삼전. 삼전은 뭐예요? 삼성전자. 삼전. 두중은 두산중공업이라고 합니다. 두산중공업. 그래서 두중두중 얘기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원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원전을 쓰다가 이거 별로 신뢰가 안 가는데 한국 원전을 같이 할까? 이 생각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큰 위기 속, 실적 위기 속에서 오히려 지금은 기회로 자리 잡게 됐죠. 그래서 원전 관련된 수혜주들이나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중에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원전용 실리콘 해서 방아제 개발 생산 소식이 있었죠. 우리가 그 웨이퍼 잠시 짧은 팁 하나 드리고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그 반도체는 뭘로 만드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하도 이제 2차전지 연극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이슈 좀 이야기 드리면 모래로 만듭니다. 예. 네. 모래를요. 열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모래를 잉곳을 만들어요. 모래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규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규소가 들어가 있어서 잉곳을 만들면 이런 식의 잉곳이 돼요. 그중에 이렇게 잘라요. 자르면 이게 뭐예요? 반도체 판인 거예요. 네. 여기다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막 회로도 집어넣고 금속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노광시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광을 시켜서 빛을 딱 바라게 해서 거기다가 그 이제 그 설계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그 철금속이나 이런 것들 넣어서 전도되는 물질들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결국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실리콘이라고 그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모래를 통해서 만드는 게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밸리라고 그러잖아요. 실리콘밸리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반도체 밸리라는 거예요. 결국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텍사스인가요? 텍사스 쪽에 실리콘밸리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실리콘은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우리 2차 전지 응극제에서도 그러니까 실리콘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이제 실리콘은 이게 팽창성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실리콘의 팽창성을 어떻게 잡아주냐지만 그 방아제 쪽 이슈는 나쁘진 않은데 요즘에 이제 응극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차트만 갖고 확신을 갖고 가져갈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베이스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산업이 어느 쪽에 성장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알아야지만 주식으로 수익 내거든요. 그거 모르면 절대 수익 안 나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장담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익 난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냐? 실리콘.
음극재, 음극재 이야기 잠시 나와서 음극재가 있고요. 양극재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항상 모든 거는 양에서 음이 되고 음은 저장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음극재라는 것은 저장의 역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차전지에서 스토리지, 저장하는 능력을 가져요. 잠시 옆길로 살짝만 나오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근데 음극재가 뭘로 돼 있냐면 탄소 덩어리로 돼 있어요. 흑연으로 돼 있어요, 흑연. 흑연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양극재에서 물질을 갖다 주니까 오랫동안 이 물질을 받아버리면 뭐가 생기냐. 이 흑연이 크랙이 생겨요.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잘게 쪼개서 뭘로 입혀요? 실리콘 이렇게 막을 입히는 거예요. 실리콘 막스를 입히는데 정말 잘게 쪼개야 되는 게 실리콘은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 팽창성이 뛰어납니다. 팽창성이 뛰어나서 이걸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만든 게 음극재의 핵심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전고체로 넘어간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경기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식선상에서 풀어야 돼요. 전고체가 바로 되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흑연에서 실리콘 입히는 이 기술이 지금 음극재 핵심 기술이고 그 실리콘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이제 HRS를 하다가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상식선상에서 문제는 풀어가셔라. 제가 시장을 얘기할 때도 자꾸 좋다 좋다 하는데 제가 그랬죠. 5대 요소가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축소가 이 라인인데 어떻게 이 라인에서 주가가 부양을 하냐고. 큰 종목은 보시면 안 된다고. 이게 상식인데 여기서 상식이 아닌 그냥 갑니다라고 해버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제가 유가가 바닥일 때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우리가 50년밖에 그 이제 채굴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는 바닥일 때 오히려 보시라고 그랬죠. 정말 현명한 사람은요. 상식선상에서 문제를 계속 풀어봅니다. 이제 실리콘도 마찬가지로 자꾸 전고체 쪽 이야기 먼저 나오는데 제가 잠시 그냥 수정해드릴 건 수정해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이 방송에 제가 이제 준비하는 또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흑연에서 실리콘을 입히는 기술을 보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흑연에서 실리콘 입히는 기술을 보셔야지 그 이상의 기술은 나중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그래서 HRS가 실리콘, 그러니까 원전용 실리콘 방아제 개발 소식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올라갔는데 자 이동평 교수님도 마찬가지면 11선과 지지대가 만나요. 그러니까 지지대가 딱 만나니까 얼마나 예뻐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캔들 확률, 매물대 확률, 이평 확률이 만나니까 11선 자리에서 만나고 바로 급등이 나옵니다. 이거의 장점이 딱 보이죠. 뭐예요? 속도감이죠. 단점은 일단 올라갈 만큼은 풀로 올라갔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거죠. 대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도 그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은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비대칭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 3D 프린터. 3D 프린터 나올 얘기였어요. 저 3D 프린터는 지속성에 대해서는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3D 프린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와 관련된 종목이 무궁무진하게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3D 프린터 일반인들이 쓸까요? 이 비용 대비 이거를 써가지고 효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이때는 막 불같은 상승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더니 무슨 얘기냐 3D 프린트 뉴스에서 나오고 TV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3D 프린트가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쓰기에는 뭐 의료용이나 산업 현장에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때는요 이 3D 프린트가 거의 뭐 맹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3D 프린트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내려오거나 3D 프린트 관련해서 이슈가 없어요. 자, 오히려 이때 이제 또 나왔던 게 이제 스마트폰 이슈예요. 스마트폰은 씁니까? 근데 스마트폰은 쓰잖아요. 쓰니까 오히려 쓰는 쪽으로 가야죠.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러면, 자, 스마트폰까지 갔어요. 그럼 질문을 어떻게 던지면 되냐면, 2차 전지는 지금 대중성이 확보되잖아요. 지금 내연기관 중고차, 그러니까 트럭 있죠, 트럭. 트럭 사기가 힘들어요. 왜 내연을 안 만드니까. 주문을 해도 오래 걸려.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주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걸 생각해봐야 돼요. 힌지 과연 이거를 지금 스마트폰은 써야 되는 거죠.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4G 다음에 속도에 대해서 5G, 6G로 또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초지연성 때문에, 그리고 자율주행 때문에. 지금 5G는 조금 좀 얼토당토하는 이슈고 얼토당토하는 부분이지만 보완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5G는. 근데 꺾이는 거, 열렸다 닫았다, 이거에 대한 대중성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해서 종이처럼 구겨 집어넣어서 넣는 거, 이건 또 대중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종목들이 단기적인 움직임만 하잖아요. 요즘 여성분들이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펴지는 그 스마트폰 삼성 거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플립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대중적이냐에 대한 부분일 때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시적인 상승 이후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주식은 간단합니다. 질문은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건요 일반 상식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질문을 하면 돼요. 지속 가능하냐, 돈을 벌 수 있냐, 대중적이냐, 상품이 소비와 생산이 같이 이루어지냐. 위메이드가 주가 상승한 이유는 뭐냐면 게임을 하면서 소비와 생산, 돈을 벌 수 있는 게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소비만 하다 보면 한계치에 다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슈예요. 아시겠죠? 이게 재미예요. 자, 어쨌든간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종목적인 이야기들까지 말씀을 드렸고 포인트적인 부분들 좀 더 제가 본회적인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정보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현대인은 너무 바쁘다. 너무 정보가 범람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좀 더 취사 선택해서 보시고 싶으시면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오퍼체 팀에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다양한 정보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잘 됐을 때는 안 들려요, 제 얘기가. 왜? 잘 되는 것만 보이니까. 사람의 심리는 잘 되는 것만 듣고 싶어요. 안 되는 걸 들으면 되게 화가 나요.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어떤 학창 시절을 돌려보면 좋은 얘기만 했던 분들보다는 나를 누군가를 좋게끔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좀 여러 가지 안 된 건 안 됐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는데 코스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가 코스피 상승을 할 때 3,300포인트에서 이때 막 4,000포인트 간다, 5,000포인트 간다, 다 어디 가셨어요? 없잖아요. 왜 그러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적, 맨 처음에 금리 인하를 했죠?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지금 테이퍼링이잖아요. 테이퍼링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축소를 하는데 2단계로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단계가 요 단계가 남은 건데 요 단계에서는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 단계는 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면 이 단계는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기준금리 인상이면 당연히 대출금리 올라갈 거고 그러면 시장의 돈이 줄어들면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큰 종목들, 삼성전자가 시총이 500조예요. 잘 나갈 때는. 지금은 이제 400조죠. 자, 이 500조가 30%를 가려면 150조가 있어야 돼요. 이 종목에 150조 순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냥 150조가 아니겠지. 뭐 20조만 돼도 되겠지만 어쨌든 상한가를 가기 위해서는 상한가를 갈 수는 없겠지만 150조의 돈이 시장에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이렇게 확장 국면에서는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이 삼성전자 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 지금 수령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못 가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운용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부담이 덜 되는 쪽으로 가겠죠. 어느 쪽으로?
뭐 코스닥 중에서 실적 좋은 기업들, 혹은 코스피 200보다는 코스피 종목들, 아니면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들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가장 중학교적인 답이에요. 가장 초등학교적인 답이에요. 여기다가 막 경제론을 막 집어넣어요. 그건 뭐예요? 너무 고단수인 거예요. 주식은 제가 15년 동안 딱 지켜보면서 느낀 게 딱 하나예요. 아, 결국은 시점은 틀릴 수 있어요. 시점을 맞추면 누구나 다 대기업 회장님이 돼 있으셔야죠. 어느 정도 선에서의 큰 그림은 틀리지 않아요. 그 큰 그림보다 뛰어난 학자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로직이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제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무작정 하락은 아니다. 제가 무작정 하락을 하면서 제가 용어를 만들었죠. 대한민국에서 최초 용어. 최근에 이 시장 갖고 얘기하는 채널형 하락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채널형 하락. 채널형 하락이라는 건 뭐예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오늘도 주가 반등 나왔잖아요. 계속 빠지진 않는 게 이 부분이 지금 바로 시장이 빠지게 되면 팬데믹에다가 시장 무너지게 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천천히 빠지게 되는 하락이면서 오히려 이럴 때 눌림 공략이거나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 눌림 공략 기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눌림을 공략하면 또 다음날 채널형 하락이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혹은 종목이 중소형주로 포지션이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는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유통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대형주 매매였다면 이것이 중소형주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종목들이 혹은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드릴 때는 그 고민을 합니다. 대중적인 거냐, 일반적인 거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어느 순간 그룹주들이 움직였어요. 처음에 움직인 그룹주는 삼성입니다. 삼성을 필두로 해서 움직였고 삼성이 움직이고 나서 움직인 게 누구예요? 현대예요. 현대차가 그렇게 안 가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가 움직이면서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슈가 같이 붙으면서 간 게 LG입니다. LG그룹주가 가고 나서 우리도 가야지 하면서 간 종목이 효성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효성화학 이런 게 갔죠. 효성 가고 나니까 우리도 그럼 같은 섹터인데 우리 코롱은 왜 안 가? 하면서 코롱그룹들이 갔어요.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재기기업들이 쭉 움직였어요. 그때 이제 안 간 기업들, 안 간 대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우리도 이제 매각할 거 매각하고 갈 거야. 우리는 원전으로 끼워줘 하면서 간 게 뭐예요? 두산이죠. 자, 이제는 두산, 삼성, 현대, LG, 효성, 코롱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거 없을까? 우리도 괜찮은데? 지금 OCI도 가고 있고 에너지 쪽 가고 있는데 우리는 수소로 가야지. 우리는 뭘로 가야지 하면서 지금 꿈틀꿈틀 되는 게 뭐였어요? 한화. 지금 이제 안 가게 섹터들이 왜 순환매가 되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종목들은 공매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서 간 큰 종목들은 또다시 리스크를 맞는 거죠. 그러면서 한화랑 그다음에 CJ그룹주들이 안 갔죠. 근데 CJ그룹주들이 그래서 뭘로 가고 있어요 지금? 컨텐츠로 가고 있죠. 뭐 CJ제일제당도 있겠지만 CJ E&M이라든지 CJ그룹주들이 최근에 이제 엔터섹터랑 함께 가면서 코스닥에서 너무나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이었죠. CJ가. 그럼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쪽에 대한 상승으로 그러면서 막 같이 만들어졌던 게 뭐예요? 엔터주들이죠. SM이라든지 키스트라든지 뭐 SMCS라든지 SMCS는 막 상한가도가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를 피하면서 실적이 나오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지금의 해답이고 원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도 이렇게까지 포인트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오늘 배웠던
예, 신고가 눌림 매매법을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델리 맵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하단에 보시게 되면 예, QR코드와 그 다음에 문자 샵377이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해 주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은 수시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 수시로 변화한 속에서 기본 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도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이어서 눌림 매매법을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십시오. 결국은 방향이 맞으면 큰 수익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큰 수익을 응원합니다. 최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